절대. 하시 얼마인데? 선생님. 우와. 우와. 오. 집에서 엄마가 바로 와 너무 맛있어. 김치전 너무 맛있네요, 선생님. 홍현희 씨의 미간이 펴질 새가 없네요. 이런 거는 그 자리에서 한 열 장도 먹을 수 있겠다. 저희 선생님 팬미팅인데요. 동네 옷가게 이렇게 있는 것도 흔치 않아요. 요즘엔 동네. 근데 옛날에는 이런 집들이 없거든요. 전부 단층으로. 근데 그거고 요즘 새로 개발되는 시기하고 중간쯤 있는 동네 같아요. 오, 중간 사이. 이렇게 나와 있는 화분 본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거 뭐 과일 가게. 과일. 아니 선생님, 제가 하나 과일 좀 사드릴게요. 뭐 나한테 옛날 사준다고? 누구 사드리기만 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한테 제철 우리... 과일 드시고 힘내시라고. 선생님 무슨 과일 좋아하세요? 내 돈 내고 안 사는 건 다 좋아요. 아. 사장님 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영업 안 오세요? 해요. 어머 바로 그렇게 깎아주셔. 하나 잡숴보셔야지. 어머나 이런 인심이 진짜. 귀하다. 자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맛이 괜찮아요? 어머, 새콤달콤해요. 예, 요새는 홍로보다 아리수가 더 맛있어요. 제가 사실 제 아들이 사과를 있잖아. 너무 좋아해요. 아침마다 사과를 먹는데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어 요즘에. 이게 아리수가 맛있어요. 칼국수. 예? 이 집이 맛있어요? 예. 칼 잡숴보세요. 맛있어요. 야. 요리. 예,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와요? 들어오실까? 안녕하세요. 와. 아니. 아니,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선생님. 예, 작아요. 여기가 만찬의 테이블. 테이블이 여기가 많아요. 어머. 아, 이 분위기가 조그만 애가 와서 공부하고 그런 분위기 같아요. 약간 뭐 사람 사는 느낌이. 네. 아니 내서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옆 테이블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칼국수? 칼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맛있어요. 면 다 좋아해서. 만두 좋아해요? 만두 좋아합니다. 사장님. 예. 칼국수 두 개, 만두 예. 하나. 예. 부침개도 있는데? 예? 부침개도 있다고. 예, 부침개 시켜서 우리 좀 얻어 먹지. 아니 누가 얻어 먹어야 했는데. 그럼 저 부침개도 하나 주세요. 예. 40년 넘도록 오로지 정직과 근면 하나로 식당을 혼자 꾸려온 주인장이라지요. 골목 장사하면서 만두 정도는 사서 쓸 법도 한데 일일이 손으로 곱게 빚는답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저 선생님 만난다고 그래서 네. 제가 좀 뭐 갖고 왔거든요. 뭘? 아니 선물 아니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샴페인인데 제가 좀 뭐 갖고 왔거든요. 아니 선물 아니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샴페인인데 이 저 일 시작도 전에 이런 걸 아, 제가 진짜 즐겨 먹는 그 프랑스 샴페인인데 깔끔하게 맛있더라고요 선생님. 이거는 제가 진짜 저희 친정 엄마가 많이 저희 친정 어머니랑 시어머니 시아버지 거 사면서 이제 선생님 드리고 싶어 갖고. 근데 이런 거를 왜 지금 모셨어? 기다렸던 거죠. 여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아름다운 여배우분들. 이야. 그러고 보니 불세출의 여배우들이 참 많이 다녀가셨네요. 전부 저 그 아름다운 사람들만 나오면은 아, 그 무슨 말씀이세요? 아, 진짜 그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 계열에 합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솔직하죠? 뒤까지 얘기하다가 때마침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날 그날 있는 재료로 부치는 이른바 오늘의 부침개. 안 먹은 듯한 느낌이죠. 그리고 갓 빚어서 찐 뜨끈뜨끈한 만두가 푸짐하니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머, 아이고. 지금 드셔봐요. 혼자서 이걸 언제 다 하실래? 만두 너무 곱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네. 아니 근데 만두가 너무 곱고 예뻐요. 뭐 치아로 한 거. 저기 만두에다 뭐 넣어갖고 이렇게 놓으래요? 만두요? 그거 강화 가루요. 강화. 네, 강화.
너무 예뻐서 못 먹겠어. 손을 못 대겠어. 밀가루가 소 부대낀다는 사람들도 있어 소화를 돕는 강황가루를 넣기 시작했다는데요. 오로지 손님 생각만 하는 주인장의 만두 맛은? 짜증나. 짜증나. 김치 드려야지 김치. 여태까지 이런 맛을 모르고 살았다니. 너무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고기에 이 육즙이. 만두 안에 부추하고 돼지고기 들어갔잖아요. 돼지고기는 찬 음식, 부추는 따뜻한 음식. 그래갖고 이제 공황이 만든다. 아니 이거 설날에 만둣국 넣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색깔이 너무 예뻐서 몇 개 사갖고 다음 새해 끓여야겠다. 알죠? 그럼 껍데기는 누구 주려고? 딱도 먹죠. 걱정 마세요 형님. 남기는 게 없어요 저는. 아니 피랑 따로 먹는데 너무 쫀득쫀득 맛있다. 반죽의 찰기라든지 이 간이 너무 너무 맛있어. 오늘 일단 혼자 먹기 아깝네. 금방금방 하셔가지고 뭐, 아니 지 원래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치마 어머나 어떻게? 이거는 열무김치. 어머나 씨. 야 이거 열, 다 담그신 거죠 어머니가? 네. 김치 생긴 것만 대충 봐도 만두와 얼마나 잘 어울릴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아, 파김치 미쳤어. 응? 파김치 미쳤어. 아, 파김치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김치만 맛있어도 저는 밥을 한 세 공기 먹는데. 이야, 싸한 쪽파와 양념이. 고향이 전라도입니까? 예, 전라도 해남이에요. 아, 역시. 아, 젓갈이 적당히 들어가고 난 고향이 온 것 같아. 만두 하나만 먹으면 조금 뭐 부족하다는 걸 요 젓갈 넣은 김치를 딱 하나 먹으니까 그냥 이 조화가 음식이나 사람이나 조화잖아, 조화. 만두 달잖아. 와. 가게에 있는 재료를 부치는 부침개에서 늘 부뚜막에서 휘뚜루마뚜루 부쳐주시던 어머니의 지짐이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선생님, 우와! 집에서 엄마가 바로, 와 너무 맛있어. 김치전 너무 맛있네, 선생님. 홍현희 씨의 미간이 펴질 새가 없네요. 이런 거는 그 자리에서 한 열 장도 먹을 수 있겠다. 식사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응? 저는 선생님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파인애플 먹을 때도 껍질도 먹어요. 꽃게도 껍질까지 다 껍질 다 먹어. 그냥 흔적을 안 남기는구만.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너무 웃긴 게 이순 씨 어머님도 날씬하고 이순 씨 날씬하고 아버님도 날씬한데 사위랑 며느리만 좀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서. 우와. 한치랑 초새우도 하나 더 주세요. 거의 지금 75접시 먹었대요. 저희가 이제 어머니가 귀엽게 우리 집안에는 통통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아들 며느리랑 이제 사위가 통통하다면서 별명을 그때 지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잠실에서 온 뚱땡이라고 해서 잠뚱이라고 하고 이순 씨 누님의 남편한테는 천뚱, 천한 뚱땡이. 그래서 잠뚱, 천뚱이라고 해가지고 새내기니까 이쁜 거 봐요. 감사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늦끈이 좀 짧다? 늦끈이 좀 짧다? 진짜 맛있어. 아니 하나도 안 짜지? 며느리부터 먹어. 와, 감사합니다. 이거 살 발라 먹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와. 근데 가족 관계가 굉장히 얘기 들으니까 좋아 보여. 시댁 식구들이 전부 성격이 좋은가? 다들 귀여워해 주시고 저를 그 남편한테도 그런 표현을 많이 받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이래서 확실히 인생이 좀 달라졌어요. 결혼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 만두 빚는 것을 보고 예상은 했지만 칼국수 반죽도 이리 직접 밀더군요. 40년이 넘도록 혼자 이리 홍두깨질이며 칼질을 해야 됐으니 어찌 맛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흥 대야동의 명물 칼국수입니다. 와, 해물칼국수다. 가만 가만, 들고 있어,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와, 감사합니다. 아, 해물칼국수네요. 그냥 만들기 만들었어요. 더하거나 뺄 것 없는 칼국수 한 상. 자, 보십시오. 근데 막 국물색도 탁하지도 않고 깔끔해요, 어머니. 색깔이 진한 국물 맛부터 봐야겠죠. 와. 그냥 바다가 통째로 있나? 아. 아니 멸치 육수 같습니다. 제가 멸치 칼국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만들기 때문에 단맛도 나고. 일단 국물이 간간을 좋고, 그 해산물 약간 비릿한 맛하고 이 두박한 게 이 집의 매력. 아, 국물이 계속 땡기는 맛이야. 아, 국물이 어쩜 이렇게 간이. 아. 굵은데도 간이 잘 밴 투박한 면이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게 참 적당히 잘 익었더군요. 오래 끓여가지고. 와, 면발 쫄깃쫄깃해. 아, 너무 맛있어. 아니 이렇게 모양이 각기 다른 면이 오히려 더 맛있어. 아, 그렇지. 가족들이 와서 먹고 가면 딱 좋겠어. 애들도 이런 거 잘 먹었고. 아우, 너무 잘 먹죠. 손칼국수면 진짜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 홍현희 씨 참 복스럽게 잘 드시죠. 아닌 게 아니라 김치가 하도 맛이 있어서 칼국수가 후루룩 빨려 들어갑니다. 파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예술이에요. 내 어렸을 때 생각나. 이것도 그렇고 젓갈 들어간 김치 그리고 이 저기 국수가 울퉁불퉁해 일정하지 않아. 그 어머니 가슴치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게 절대 흠이 될 수는 없어. 이 집 보니까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네. 아니 근데 직접 빚어서 그런가 선생님. 이거 쉽게 면이 안 불어요. 원래 이 정도 되면 막 면이 더글더글 뭉치거든요, 파는 거는. 근데 면이 아직도 살아있어. 아니 그 안 죽을 때 이거 힘이 굉장히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얼마나 힘드셔. 생긴 사람 손가락 이런데 와 이거. 아이고 일 너무 많이 하셨다 진짜. 지금에야 흔해진 밀가루지만 제분 기술 없던 시절에는 칼국수를 여인들의 땀국이라고 불렸다지요. 단순 물에는 뭐 따로 들어가? 없어. 소금만 좀 넣고. 소금 넣으면 잘 안 부르고 국수가 탄력이 있어, 탄력이. 손으로 이렇게 치대야만 맛이 난답니다. 이제 발을 벌봐야죠. 사장님 왜 발로 그거 밟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힘들어서요. 손으로 하면 힘들고 이게 발로 하는 게 훨씬 찰지고 맛있어. 자, 족타까지 한껏 무게를 더해서 반죽에 있는 공기를 싹 빼야 탄력도 생기고 면이 더 쫄깃하답니다. 어디서 봤는데 조파로 하면은 면이 잘 안 뿌네요. 몰라, 그거는 모르고 하여튼 좌우간 이렇게 하니까 국수가 탄력 있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뜬다니 누룩지 않죠 그냥. 이게 잘 됐잖아요.
물려놨어. 아, 그래? 예. 다녀오고요. 이거 구워놨고. 바로 옆 과일 가게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안 팔리는 과일을 버리지 않고 죄다 육수에 쓰는 이점이 있습니다. 설탕 대신 맛과 영양까지 다 챙긴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의 효과인 셈이죠. 제일 익다는 거는 상관 이런 것도 왜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단맛이 좀 우러나니까요. 이게 단맛이. 자, 그런데 분명 멸치 육수였는데 멸치는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여기다 며칠 다 넣고 했는데 썬내가 난 것 같더라고. 오래 끓이니까. 그래가지고 주문 들을 때만 그래야지 깔끔하고 맛있어요. 멸치는 맨 마지막에 살짝 끓였다 빼는 게 오히려 텁텁하지 않고 뒷맛이 깔끔하다네요. 내가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요. 소염기라도 맛있게 잡수고 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맛있다고 갈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뭐 지겹다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니까 이것도 장사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어머니, 죄송한데 국물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예, 예. 여기 막 몸보신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애기 난 지 2년이 됐는데 선생님 이제야 채워지는 느낌이 나는데 이 국물로 인해서.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필 감사합니다. 이제 맛이네, 바로. 좀 심심하죠? 아, 뜨거워. 응? 아니요, 너무 진해요. 이 국물에 빠져 있고 싶어요. 온몸을 담그고 싶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너 원하는 대로 다 줬다가는 끝이 없겠네. 전화 네, 전화 받지 마. 오늘 영업 네, 안 해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촬영하고 있어요. 친구분이신가 봐. 촬영하고 있어요. 운동 아주 말도 못하게 지금 새벽 5시에 나가가지고. 아,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 빨리. 어머. 이게 아침 일어나면요. 어떻게 해요? 헛발질권 이렇게 막. 원투 일어나서 꼰질발 들고 원투 잔멋 부리지 않고 투박한 맛이 이 집의 매력입니다. 뚝배기보단 장맛이 나지 않습니까?